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오징어 게임 코인은 10월 26일 본격적으로 1코인당 $0.01의 가격으로 출시됐습니다. 하나로 11원 정도인 셈인데요.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올라탄 오징어 코인은 며칠 만에 1코인당 $2,861 하나 330만원까지 치솟습니다. 11원이 330만원이 됐다면 투자 수익률만 얼마인가요?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오른 건데요. 코인 투자자들은 오징어 게임의 인기에 편승해 너도 나도 돈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 재산 약 3,300만원을 몽땅 스퀴드 코인에 집어넣은 투자자의 이야기까지 나왔죠. 문제는 이 코인 가격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종이 조각이 됐다는 것입니다. 코인 개발자들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사라진 이른바 러그풀 사기를 벌인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올라탄 카펫을 당겨 모두를 넘어뜨린다는 뜻입니다. 사건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스퀴드 코인이 5분 만에 $0.00079로 급락해버린 것이죠. 사실상 0원으로 수렴합니다. 개발자들이 프로젝트를 중단한 뒤 코인을 현금화하면서 가치가 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러그풀 직전 스퀴드 코인의 시가총액은 200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24억 원에 육박했죠. 개발사는 향후 온라인의 오징어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를 위한 참가비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코인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해당 개발사는 오징어 게임의 배급사 격인 넷플릭스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해당 코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해명 자료까지 내놓았죠. 결국 대형 사기극으로 막을 내리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전 재산을 투자한 중국인 역시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사실 해당 사건은 이미 사기의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개발사 홈페이지 안내문엔 오타가 가득했고 코인을 살 수는 있었지만 팔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세와 유행에 편승한 투자자들 상당수가 투자금 전액을 날려버리는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러한 코인 관련 사기는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 코인의 경우 대표적인 테마형 코인 사기로 불립니다. 별 내용이나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행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죠. 다단계 형식으로 코인 투자를 알선해 사기를 치는 방식, 구매 대행을 빙자해 투자자를 속이는 방식, 불법 거래소를 운영해 마치 없는 거래를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거래소 불법 방식 등 그 종류와 방법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전 사기가 아닌 코인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된 사기 행각에 대한 처벌 여부는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법적 흠결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사기 행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코인 관련 사기 행각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사기 코인들은 불법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인이 믿을 만한지 거래소는 진짜인지는 몇 번 검색만 잘해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당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좋다는 이야기에 빠져들면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철저하고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고수익이라는 미사여구와 반짝 인기 있는 주제와 관련된 투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 고스란히 코인에 적용되는 만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스퀴드 코인 사태가 심각해지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관련 사기를 자체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 당국에 넘기겠다는 방침까지 내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워낙 유동성이 넘치는 현재 다들 투자처를 찾느라 고민이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돌아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인 사기, 결코 남의 일이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듯합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